우리 저번에 초서봉 있었잖아. 나 그거 하고 나서 공부할 때도 맨날 놀고 싶다 이런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도 놀 수 있게 너무 좋다. 나도. 근데 언니 여기 산정인데 여기 언니 와본 적이 있었어? 아니 나 오늘 처음이야. 그래? 여기 생조이라는 이름인데 너무 특이하지 않아? 아 신초야? 아 신초 지명라는 게 몰랐어. 그냥 신초라고 하면은 12센초밖에 생각이 안 나. 거기 꽃이 엄청 예쁘게 피어있는데 거기 가볼래? 어 가자. 다 핑크색이네. 오케이. 가자. 초조한 풍경이 있는 너와 나의 이야기 초봉 시즌 2. 저번에 저희와 첫 첫번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희 오늘도 같이 풍경 좋은데 같이 갈 거예요. 어디에 가는지 혹시 궁금하시나요? 지금 같이 가실래요? 렛츠고 렛츠고. 경상대학교 유학생, 중국에서 온 서침과 베트남에서 온 풍이 함께 떠나는 두 번째 소풍지는 산청에 있는 생초국제조각공원.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조각공원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참 설레죠. 진보는 꽃잔디가 두 사람을 반겨주네요. 우와, 이게 무슨 꽃이야? 무슨 꽃인지 누구를 물어볼까? 어? 거기 어떤 분이 계신데 물어보자. 어, 같이.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꽃 진짜 많고 예쁘다. 저 약간 머리서 봤는데 여기 무슨 꽃이에요? 아, 여기는 꽃잔디꽃이 있고요. 네. 여기는 센초국제종합공원이라고 네. 그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각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보시라고 꽃잔디를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이 조각공원 내에 네. 축구공 두 개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축구공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저희 박항서 감독님이 여기가 고향이시라서 그런데 네. 혹시 박항서 감독님 아시나요? 모르죠. 저 잘 알죠. 저 베트남에서 왔거든요.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님이 진짜 축구계 영웅이세요. 짱! 아 여기 생초초등학교 뒤편에 가시면 네. 박한스 감독님 생가도 있고요. 여기 국제종합공원에 둘러보시면 박한스 감독님이 또 숨어 계세요. 자 그러면 생초국제종합공원에서 꽃잔디를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네. 숨어있는 박한스 감독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박한스 감독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아까 얘기 들었잖아. 여기 숨고 있는 박항서 감독님 찾을 수 있대. 그래서 우리 같이 찾아볼까? 오케이 좋아. 어 그럼 내기 할래? 그, 뭘 내기 할래? 소원 드는 게 어때? 오케이 좋아. 그럼 가자. 고고. 고고.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다. 몰라? 꽃이 진짜 많다. 어. 이 길로 가자. 어, 이 길로 갈까? 어. 오케이. 나 거기 오라고. 아. 이쪽으로 가려고. 아, 항서 감독님이 어디 있겠지? 어디 계시지? 몰라. 일단 같이 찾아보자. 이 조각 봐봐. 조각. 이거 무슨 조각이야? 이 양처럼 생겼어. 이거. 너 그쪽 갈 거야? 그럼 나 이쪽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 뛰어갈 거야. 박항서 감독님, 어떻게 계세요? 뛰어갈 거야. 나도 뛰어갈 거야. 진짜 예쁘다, 여러분. 서짐 언니, 어디 갔지? 블레이크, 블레이크, 블레이크. 블레이크. 나 벌써 왔다. 어떻게 여기서 만났어? 어떡해. 우리도 같이 찍을까? 응. 우리도 여기서 찍을까? 나 올라갔다가 안 찍었어. 진짜 예쁘다. 어. 빨리 나와. 이리 와. 여기가 이렇게 됐다. 이리 와. 그런데
박한서 감독님을 자취다하면 아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디 계신지 아 몰라 우리 일단 넓자 오케이 아까 위에서 보니까 이 꽃 초고처럼 생겼어 초고 하나 여기 하나 있고 거기 하나 더 있어 거기 가볼래? 어 나 아까 여기 올라왔잖아 아, 그래? 내려왔어 어, 거기 있어 어 거기 높을 때 보면 아~ 높이 있잖아 보고 이 초고처럼 생겼어 줄 아마 엄청 많이 서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어. 그러면 기리는 동안 우리 어디로 갈까? 그러면 우리 꽃이 거기서 찍을 필요 없잖아 어. 그냥 여기 찍으면 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거기 올라가자 어 가자 오케이 요거 예쁜 꽃 나무들 박한서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아.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날씨도 좋고 꽃이 아, 너무 예쁘고. 귀여워 이 아이들이 이게 뭐야? 우와 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야 포나 아. 이거 무엇인지 알아? 맞아 이게 몰라 이거 뭐야? 씨가 볼 수 있는데 아 진짜? 어 햇빛이 있잖아 햇빛이 때문에 이거 씨가 볼 수 있어 대박이다 잠깐만 응? 아니 여기 서 있어 응? 나 봤다 야, 너 그거 반칙이야. 나 아까 못 나 봤어. 완전 젖혔다. 아, 어떡해. 나 젖혔다. 어떡해. 안 돼. 같이 찍자. 아, 이겼다. 아까 못 봤는데. 야, 여기서. 어떡해. 반갑습니다. 같이 찍자. 어, 같이 찍자. 아니, 여기서. 어떡해. 여기서 찍을까? 오, 이거 봐봐. 보란색이 꽃이야. 내가 좋아하는 꽃. 어, 나 보란색이 또 좋아해. 근데 우리 저번에 월화산 특집 있잖아. 응. 방송에 나왔는데 너 친구들이 아무 말 안 했어? 말했지. 뭐 방송을 했어? 보고 어. 나한테 어. 눈이 좀 떠! 그런 얘기를? 내 친구도 했어. 내 친구가 네 얼굴 왜 이렇게 커? 나 얼굴 큰데, 나 얼굴 큰 거 나도 아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람 속상하게. 근데 우리 오늘 사진 예쁘게 찍자. 오케이, 요즘 좋아. SNS에서 유행하는 포즈 많잖아. 중국에서는 또 이런 포즈 유행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찍을까? 어, 좋아. 근데 베트남에서도 혹시 요즘 유행하는 포즈도 있어? 있지. 응. 근데 사진은 아니라 동영상이 찍어. 아 그래? 찍어. 어. 그냥 어떻게 그 찍는데? 위에서 어. 찍는 거야. 좀 옆 모습을 보여주려고. 위에서 어. 어떻게 찍어? 그 사진이 그 휴대폰 이렇게 들고 어. 이렇게 찍는 거야. 아 카메라 그러면 원래 어. 이렇게 하고 아 돌리고 반대 아 돌리고 가는 거야. 어.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우리 예쁘게 하자. 아, 오케이. 아까 포즈 봤잖아. 아. 예쁘게 찍어줘. 예쁘게 찍어줘. 너만 믿는다. 찍었어. 어. 동영상? 아. 같이 찍을래? 그럼 어떻게 찍는데? 잠깐만. 꽃 나와? 꽃이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줘. 잠깐만. 어. 아니 무포장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똑바로 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볼게. 어, 카메라 앞으로 보지 말고. 오케이. 시작. 나오지? 찍었어? 어. 아, 얼굴 너무 커. 안 돼. 이거 얼굴 너무 커. 선생님, 저희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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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하나 하고 엄청 옛날 푼 아니 다른 게 하면 안 돼요? 자, 보고 카메라 보고 자, 하나 둘 한적한 시골 마을을 가득 채운 벽화가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 박한서 감독님 생가인 것 같은데? 오, 그런 것 같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 오, 이 사진 봐. 오호, 바위 이렇게. 좋은 기운 받다, 우리도. 아, 여기 곡기도 있는데? 한국이랑 베트남 곡기. 가보자. 어. 설마 여긴가? 문 열려 있는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그림이 귀엽게 했어. 봐봐, 봐봐. 귀여워. 귀엽게 그렸어요. 귀여운데? 한석 감독님 집까지 왔으니 언니 사진 한번 찍어줄래? 어, 그래. 줘봐. 야, 오케이. 나 어 귀여운데? 나 가운데로 할게. 아, 그래. 오케이. 언니, 축구에 관심이 없어? 어, 관심 있지. 나 좋아해. 진짜? 어. 그럼 이거랑 그 따라해봐. 언니,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아, 그래? 어. 자, 봐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귀여워, 귀여워. 너 이 선수 따라 해봐. 내가 찍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지?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박항서 감독의 생가마을 인증샷을 남긴 후 걸음을 옮긴 곳은 베트남 쌀국수가 맛있는 집. 유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돈가스까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라 집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저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이요? 네. 말씀 너무 잘하시네. 저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이요? 네. 아, 그러면 쌀국수 많이 드셔보셨겠는데? 네. 근데 저희 집하고 입맛이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 보여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돈가스는 어찌됐든 흑돼지로. 예. 아, 흑돼지요? 저희는 생고기를 사용해요. 아, 언제지? 냉동이 아니라. 아, 계속 신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사장님, 네. 이게 하얀색. 하얀 게 뭐예요? 코코넛 가루예요. 아, 코코넛 예, 가루. 코코넛 가루가 고소하고 가끔씩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되게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어,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거기 베트남에도 저희처럼 그 돈가스가 있어요?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나도 한번 먹고 싶었는데. 네. 혹시 중국에는 있나요? 네, 있어요. 어, 그럼 저희하고 좀 어떻게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어, 비슷한 게 한데 네. 하지만 중국어로 다른 이름이 있어요. 돈가스 중국어 이름은 자주바이. 자주바이. 네. 어, 좀 자주바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맛있게 드시고 네. 예. 앞으로도 뭐 기회가 되면 좀 뵙겠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일본에서 라면 먹을 때 이런 소리 나와야 되잖아. 그게 맛있어. 호나 우리 면치기 할까? 이렇게 들어가. 어. 해보자. 할까? 근데 이 면 진짜 길지 않아. 이 먼저 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 코코넛 냄새도 좋고.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산청 동의보감촌입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곳이니 서침과 풍에게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해설사님, 저 오늘 여기 처음이에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자, 잘 오셨어요. 지금 날씨도 좋고 오늘 우리 동의보감천에 오신 건 어떻게 봤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동의보감천에서는 우리 건강과 관련되어서 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좀 지치거나 힘들 때 이곳을 찾아옵니다. 네. 오늘 어디 앞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저희 아까 네. 꽃 구경하러 갔어요. 꽃 구경이요? 네. 지금 꽃이 많죠, 좋죠? 네. 힘들지 않아요? 네. 자, 힘드시기 때문에 지금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힐링도 하고 그 힘든 부분도 다 풀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뒤에 가면은 여기가 기체험장이라고 네. 아주 좋은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장소예요. 네. 디바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같이 이쪽으로 가시죠. 네. 자, 여기가 기바이예요. 네. 바위가 엄청 크죠? 네. 자, 이 기바이는 모양이 생긴 게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운이 거북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선 먼저 우리가 한번 기를 먼저 한번 받아보고 피곤하다 하셨으니까 네. 일단 기를 먼저 받아보는데 네. 이 바위는 거북이 바위고 또 기운이 모여가 있으니까 네. 바위를 안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받아요? 네.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나요? 네.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 자, 누우셨으면은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좋은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온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 몸에 들어온다. 자, 이제 우리 또 한번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기바이에 대해서 네. 그 기는 우리 사람이 네. 인체를 형성하는 데서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람도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기가 약하다, 저 사람은 기가 세다. 또 사람들 보고 애들 보고 기를 죽이지 말아라. 기를 살려주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그만큼 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좋은 기운들을 갖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제대로 안 되면 아픈 거죠, 이제.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갖고 기를 뚫어줘야 돼요. 기가 막히면. 네. 예. 또 기를 갖다 마사지도 해야 되고. 네. 두 분 학생이니까 네. 공부할 때 보면 공부책만 많이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맞아요. 그죠? 그럴 때는 책이 안 들어와요, 그죠?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을 덮어야 돼요, 그죠? 계속 책 뽑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예. 나와서 좋은 데 가서 기분을 확 풀고 와야 돼요. 내 안에 쌓여가 있던 막 스트레스 같은 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기운이 있는 장소를 명당이라고 그래요. 명당. 명당. 여기 와보시니까 좀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다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기운도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런 장소에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기 또 기운을 받으시면 네. 아마 또 이제 다시 돌아가셔갖고는 더 공부가 잘 될 거예요. 여기 하는 과정도 더 잘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 또 여기 가면은 이제 기운을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는 네. 예, 앞쪽에 가면 무릉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산도 잘 보이고 또 멀리 계곡도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 있거든요. 가셔가지고 그쪽을 한번 보시면은 막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쪽을 한번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 공중에 매달린 무릉교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여기서 다 털어내자고요. 자, 한번 봐봐 여기 무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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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한번 가보자. 그치. 가보자. 근데 중간에 혹시 밑에 볼 수 있어? 아마 볼 수 있겠지? 볼 수 있겠지? 괜찮아? 나 괜찮은데. 언니는? 나 괜찮은데. 가자. 가자. 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무서워. 무서워. 오지 마, 오지 마. 나 옆에, 나 옆에. 혹시 베트남에서도 이런 다리 있어? 있어. 오. 그 사파에 있는데 가오메이라고 해. 그래? 아쉽게도 나 가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기회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어. 언니는 중국에서 있어? 있어. 우리 짱자지라는 지역 있는데 거기서 이런 다리 비슷한 거 있어. 근데 나 지금까지도 못 가. 왜냐하면 거기 높이 있으니까 걸어 가면 아래 다 보여.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못 걸어. 맞아요. 베트남에서는 그냥 나무로 만든
떨어지는 거니까. 나무? 좀 무섭긴 해. 근데 우리 걸어 맞아. 좀 이게... 설렁설렁해. 아니, 이 다리 지금 흔든 거 느낀가? 어? 흔들고 있나? 이 다리가? 조금 흔들린데. 언니 봐봐. 이거 계곡인가? 맞네. 야, 봐봐. 저기 봐봐. 소리 들려. 와. 계곡 소리. 진짜 장난이 아니야. 다리가 힘들어. 다리가 흔들려. 걸었을 때 괜찮은데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갈까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아까 내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소원이 빌어야죠. 그럼 아니 여기서 노래 불러줘. 여기서? 크게 여기서 크게 불러줘.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한옥봉 봐 한옥봉 봐도 됐나? 한옥봉 보고 할게. 오케이. 어떻게? 배낭을 메고 크게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대하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풍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좋았어요. 좋은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다리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제가 인생 처음이에요. 제가 노래했을 때 옆에 사람 박수 쳐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노래방에 갔으면 음치예요. 친구가 듣고 귀막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기도 받고. 날씨도 시원하고 그 빠항서 감독님 생가도 보고 꽃잔디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어느 내기에 익어서 그 서지만 언니한테 노래 시켰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나 이걸 해야 되겠다. 다음에 저도 꼭 이기고 싶어요. 다음 서포에도 꼭 좋은 풍경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다음 서포에서 또 만나요. Hello， 大家好，我是肖琛的朋友杨素。在天气好的时候，能够逃脱繁重的课业，去到大自然里呼吸新鲜空气，参观春天的花朵，然后并且通过参观东屿保健村，感受传统文化的魅力，吸收其中的气韵，在我看来是非常适合春天的治愈旅行。在他发来的视频和照片中，最让我印象深刻的就是他在山林里的桥上唱歌的时候，仿佛开了小型演唱会一样，还收获了粉丝的互动，非常有意思。在通过视频，我也能够设身处地地感受到他的愉悦的心情，让我也想立马动身加入到这种旅行当中去。当然也希望下次有机会能够参与这样的旅行，也希望大家能在春天里多多走出家门，欣赏一下外面自然的风景。祝大家身体健康，万事顺利，谢谢。Nếu về thầy Bắc Hàn Sơ thì mình xin cảm ơn thầy rất là nhiều trong khoảng thời gian qua đã dành rất là nhiều tình cảm đối với đội tuyển Việt Nam và đưa đội tuyển Việt Nam đi từ chiến thắng này đến chiến thắng khác, nhất là trong hai kỳ SEA Games vừa qua. Và thầy cũng là người được rất là nhiều các nhà báo khác trong nước và ngoài nước đánh giá cao về nhân cách và tình cảm, cũng như là rất là nhiều lời yêu thương đến từ cổ động viên Việt Nam. Và hơn hết, thầy cũng rất là quan trọng đối với nền bóng đá Việt Nam cho đến hiện tại. Cảm ơn thầy rất là nhiều. 낯선 한국이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서침과 풍이지만 경남 곳곳으로 소풍을 떠나며 새로운 한국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산청 생초국제조각공원과 동의보감촌에서 받은 좋은 기운으로 인생의 봄을 꽃피워 나가길 응원합니다. 다음 소풍 때 또 만나요.